요즘에 줌으로 배우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우리 학원에 오시는 분들하고 저하고의 최대 갈등 관계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박자 읽기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제 박자 읽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죠? 왜 박자를 읽어야 되는지, 왜 박자를 읽으면서 손가락을 분명하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고 그런 걸 설명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저한테 대놓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반감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반감이. 그거 특히 이제 제가 박자 읽을 때 박자만 읽어라. 딴, 딴, 딴 이렇게 딴, 딴, 딴 이렇게 노래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오래된 습관.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박자를 읽는데, 딴딴, 멜로디를 붙이지 말고, 박자만 읽어, 리듬만 읽으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속으로 좀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이, 유튜브 같은 데서 가르치는 선생이란 사람들이, 솔, 미, 미, 파, 레, 레. 우선 초보자니까 그렇게 하려고 가르치지. 그렇게 계명을 읽으면서 거기에다가 음정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저는 솔, 미, 미, 파, 레를 읽으면 난리 나는 거고, 거기에다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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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음정을 붙이면 또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하고 갈등 관계. 암암리에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왜 지금 읽으면 안 되냐?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면 안 돼. 노래를 부르면 부드럽잖아.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치면 부드러운데, 그거를 딴, 딴, 이렇게 딱딱하게, 음정도 없이, 그렇게,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하고 자주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딘가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걸 강요하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 노래 부르듯이 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한테 조언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어쨌든 안 되는 거를 제가 고집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지금도 갈등 중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이유는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게 노래를 부르듯이 이렇게 박자를 읽으면 그거는 박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동호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잖아요. 혼자 하겠다는 사람들, 올겐 배울 거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거 박자가 뭐가 어려워, 그거. 그냥 아는 노래 치는 건데. 그냥 노래 부르듯이. 그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저도 꼭 어떤 노래를 칠때 박자를 그렇게 읽으면서 치지는 않겠죠. 비 내리는 호남선을 친다고 할 때, 따따따, 비 내리는 호남선,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속으로는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읽으면서 치는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는. 다시 말해서,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박자를 이렇게 읽지 못한다면, 그냥 나는, 비 내리는 호남선, 이렇게 치면서, 내가 치는 올겐이 정확하게 박자가 맞아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박자를 하나도 안 틀리고,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도, 이 건반을 연주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하고 손가락으로 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입으로 부르는 거하고, 입으로 잘 박자 안 따지만 이거는 입이 아니고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으로 하는 거는 노래 부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자 읽기를 강조하는 거고,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음정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제가 가르쳤던 바로는, 이렇게 박자를 읽을 때, 멜로디가 빠지면 그때부터 박자를 이해하고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노래를 불렀다가 또 음정을 빼고 박자만 읽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불안하고 잘 안 돼요.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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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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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읽으면 돼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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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딴, 딴, 딴. 이렇게 하면 돼요. 딴, 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을 때는 딴, 딴, 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치면은 이 소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마세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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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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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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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딴, 딴. 이렇게 하면서 박자를 읽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미신적인데. 저 말이 정말 내가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못 믿겠죠. 근데 일단은 저를 믿으셔야 되고요. 이게 안 돼.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이게 자꾸 멜로디가 섞여. 근데 저는 안 섞이잖아요. 그럼 안 섞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안 섞일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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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지 말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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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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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이리 날라오. 이게 부드럽고 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박자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성공하시면, 울견은 배운 거다. 울견이라는 게 뭐 있어요? 네, 뭐 있긴 있죠, 조금. 근데 울견이라는 게 이렇게 박자를 읽으면서 정확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그러니까 박자를 알고 리듬을 읽으면서 딴, 둘, 딴, 딴 했고 그 다음에 안 보고 왼손 코드 잡고 또 코드 이론을 배우고 여기 멜로디하고 코드의 관계가 왜 이런가? 그 다음에 스케일 이론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아마추어 수준으로 그 정도만 배우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운지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연습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장 그 시초가 멜로디를 치면서 운지에 맞춰서 멜로디를 치면서 박자가 노래 부르듯이 하지 말고 박자만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박자를 분명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과정, 지금도 초과정, 또 이제 제가 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제가 요새 줌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한 15명, 16, 17명 이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 그래도 경력이 있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 오래 배우신 분들, 큐브스쿨에서 오래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더 저 뒤에 거를 치시는 분들에게 이거 초과던 처음부터 다시 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나비야는 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다가 학생들 다 떨어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해.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분들, 아니,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예, 많은 분들이 초과점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역시나, 나비야부터 안 되죠. 안 됩니다. 옛날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뭐, 나이가 많아서 어때, 뭐, 뭐가 어때, 내가 무슨 뭐 장애가 있어, 뭐, 뭐가 어때, 어때서 안 돼, 그러는 사람들에게 내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나비야부터 치고 얘기해, 이랬잖아요, 내가. 나비야부터 치고 해. 나비야도 안 되는데 뭘 쳐요, 치기는. 근데 역시나 안 돼요. 그래서 참 죄송하게도 어쨌든 처음으로 빠꾸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빠꾸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신, 속으로 불만이 있으신지. 겉으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초과정 처음으로 빠꾸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게 억울하면 초과정 이거 초과정 그 전반부의 이론 그 박자읽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에 38곡이에요 안 보고 다 쳐야 돼요. 억울하면 이거 치는데 뭐 1시간이면 쳐요. 한 시간에 다 쳐요. 그러면 내가 졸업장 드릴 테니까. 근데 이거 초과정도 못 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초과정 치면 내가 보기에는 전에는 초과정 치면 올겐에 50%는 배운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초과정 이거 완파하면 70%는 배운 거예요. 이 초과정 제가 저 뒤에서 하던 분들을 이쪽으로 다시 빠꾸해서 처음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우 내가 기본들을 너무 안 가르쳤구나. 그냥 학생들 눈치 보면서 내가 기본을 무시하고 괜히 뒤에 거를 했구나. 기본. 손가락을 분명히 움직이는 거, 레가토로 하는 거, 손가락 바꾸는 거, 박자 읽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뒤에서 했으니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초과정에서 그런 가장 기초적인 레가토, 손가락을 어떻게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지, 박자를 어떻게 멜로디를 빼고 읽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안 가르치고 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초과정에서 이게 완벽하게 되면 중국과정에 뭐 전준이, 오브리카톤이 뭐 그런 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초과정 다 뛰면 올긴 다 배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본적인 걸 제가 요즘 가르치면서 내가 이런 레가토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박자도 못 읽는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초과정 초반부에서 지금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오랜 경력이 있으신 분들조차도 안 되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번 시간에 5곡만 하죠. 아주 아주 쉬운 거 나비야. 자, 여러분들 내가 읽는 거를 보고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딴딴딴딴딴둘 메트로놈에 맞춘다든가 드럼 비트에 맞춘다든가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딴딴딴둘 박자를 읽으면서 왜 박자를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딴딴 할 때 정확한 그 타이밍에 정확 딴딴딴 이런 그거 그렇게 해야 음악이 살아나는 거예요. 박자를 얼버무려 노래 부르듯이 얼렁뚱땅 넘겨가지고 음악이 감명 있는 음악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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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리고 이 간단한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초보분들이 안 되는 레가토라는 거예요. 딴, 딴, 딴. 그죠? 레가토라는 건 다음 음을 치기 전에 다음 음을 치면서 정확하게 오르는 거를 말해요. 딴, 딴, 딴. 내가 왜 나비 하나 치고 얘기하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돼요. 이 레가토도 안 돼요. 나비아를 치면서 이 레가토도 안 돼. 다들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이런 거는 애기들도 칠 수 있어. 이건 안 배우고 다 칠 수 있어. 이렇게 툭툭 끊어서 레가토 안 돼. 레가토. 사람의 모든 문제는 손가락 레가토의 문제예요. 왜 저 사람은 왜 레가토만 강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손가락 물론 레가토, 스타카토 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손가락을 분리 독립시키고 손가락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레가토가 기본이에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손가락의 모든 문제는 손가락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쳤는데 안 올라와 이게 안 올라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 안 되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도록 해야죠. 그런 거를 이 나비아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솔미미 파리는 누군 못 쳐 다 치지. 내가 토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나비아라도 치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음을 칠 때 팔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치라는 거예요. 레가토가 되게 손가락 힘만으로 팔목을 바구니에 들고 손가락 힘만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을 배워야 돼요. 초급까지. 이 나비아에서 초급까지 기본을 배워야 돼요. 이것도 안 되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가르치다 보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엄마 안에 손가락 하나씩 가지런히 올려져 있어야 돼요. 손이 이렇게 돼. 사람들은 건반의 끝을 치려고 그래. 이렇게 아니죠? 엄지손가락 여기 있으면 새끼손가락 여기 쳐야 돼요. 그런 거를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이런 기본들을 안 하고 뭐 엉뚱한 것 했으니 되겠어요? 그래서 다 빠꾸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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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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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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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딴. 하다 보면, 아유, 촌스럽게 딴이야. 이게 딴 따라도 아니고 왜 딴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게 천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소리를 안 내려고 그래. 딴딴딴 뭐야 이거 딴따라냐 이거. 그런데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고상하게 치고 싶고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치고 싶어. 아 저도 원 투 쓰리 포는 알아요. 그 정도 영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복잡한 악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늘 그러세요? 드럼 비트가 드럼 같이 일정한 패턴이 유지되는 드럼 리듬은 그렇게 one and two and one and not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악보는 복잡한 악보는 그런 악보가 아니다. 변화무쌍한 악보예요. 타이도 많고 싱코페이션 많고 쉼표 많고 그래요. 그런 거를 one and two n이라고 읽을 수 있다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딴이라고 하는 지점이 딴이라는 지점이 건반을 타건하는 지점이에요. 딴둘에서 치는 건 아니에요. 딴 할 때만 치는 거예요. 자꾸 하다가 자꾸 딴 소리만 하네. 자,
그렇죠? 그렇게. 두 번째 작은 별, 딴, 딴, 자.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건반을 깊이 쳐야 되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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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바꾸고,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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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손가락 힘만으로 쳐야 돼요. 딴, 둘, 딴, 딴. 이렇게, 딴. 팔 흔들지 말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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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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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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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딴, 딴. 바꾸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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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딴, 둘, 딴, 따, 따, 따. 딴, 둘, 딴, 딴, 둘, 따, 따, 딴, 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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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둘, 셋, 하나, 둘, 딴, 딴,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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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따, 따, 딴, 둘, 따, 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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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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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둘, 셋, 하나, 둘, 딴, 딴, 둘, 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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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둘, 딴, 딴, 둘, 따, 따, 딴, 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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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둘, 셋, 하나, 둘, 딴, 딴,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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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따, 따, 딴, 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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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노래로 하면은, 제, 꽃잎 끝에 달, 아,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 노래도 부르고. 이거를 노래 놔두고, 왜, 노래 놔두고, 또 음정 놔두고, 왜, 그냥 딱딱하게 딴딴딴 읽으라 그러냐. 노래로 하면 재밌고 쉬운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노래를 배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노래를 이렇게 칠 때, 모르는 악보를 보고 칠 때 이거를 이렇게 음을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쳐야지. 이거를 딴, 딴 이렇게 하면 노래를 배울 수 없다는데, 제가 이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를 몰라서 이걸 딴딴으로 하고 있겠어요? 박자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박자 연습. 길어져서 뭐 그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운지법에 대한 거 이런 설명 운지 그런 건 제가 이제 안 하는데 운지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는 그런 거는 강의에 다 있습니다. 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곡을 관주기 악보를 보고 칠 때 거기다 손가락 번호 적어놓고 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음의 패턴을 보고 오늘 음의 패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운지법은 아 음이 여기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놓고 해야 되겠구나. 아 저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손을 좁히거나 바꾸거나 넓히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턴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교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강의 안 봅니다. 강의 안 보고 거기 있는 손가락 번호. 그렇죠 뭐. 손가락 번호만 있으면 다칠 수 있다는데. 비극이죠 비극. 강의 안 보고 거기 있는 손가락 번호 보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 손가락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이 거기 동영상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봐. 아, 참. 그러니까 운지법에 대한 건 내가 설명 안 하고 어쨌든 그 운지법에 대한 설명은 거기 강의에 잘 돼 있습니다. 딴, 둘, 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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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둘, 따, 따, 딴, 좁히고 딴, 딴, 둘, 딴, 정확하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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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딴, 딴, 둘, 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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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둘, 따, 따, 딴, 둘, 딴,
딴, 딴, 딴, 딴, 딴.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넓혀줘야 돼. 딴, 둘, 셋. 하나, 둘, 셋. 딴, 둘, 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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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둘, 딴.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딱 바뀌어야 돼요. 딴, 둘. 손가락이 한 박자 동안에 딴, 딴, 이렇게 박, 이렇게. 딴, 따, 따, 따. 딴, 딴, 둘, 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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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둘, 따, 따, 딴,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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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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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둘, 셋, 하나, 둘.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은 유혹이 있죠. 노래를 부르고 싶어. 딱딱하게 딴딴딴 하지 말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네. 유혹을 잠깐 접어두고요. 박자 연습을 해야 되니까. 딴, 수완이강, 따다, 따다, 딴, 딴, 딴딴, 딴,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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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딴, 둘, 따다, 따다, 딴, 딴, 따다, 안, 저, 딴, 따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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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딱 거리가 재줘야 돼, 이렇게. 따, 안, 따. 악보를, 건반을 안 보고 악기 딱 거리가 재줘야죠. 따, 안, 따, 딴. 넓히고, 딴, 따, 안, 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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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좁히고, 딴, 둘, 셋, 넷. 딴, 둘, 따다, 따다, 딴, 딴, 따다, 안, 딴, 따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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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다섯 곡을 시범 연주했어요. 예. 네. 속가정 요 부분에서 힘내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요거, 내가 누구누구한테, 누구누구,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요걸 찍는다고 본인한테 말씀드려서 잘 보세요. 알았죠? 예. 네. 발박자, 이렇게 이제 박자를 읽을 때 이제 발박자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초보분들이 발박자를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아요. 그리고 발박자를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대개 보면 초보분들이 발박자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딴, 딴, 이렇게. 딴, 둘, 딴, 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발박자가 이렇게 되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으로 읽을 수 있으면 발박자 안 해주세요. 딴, 둘. 발이 근질근질 하긴 하죠. 근데 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하는지 못 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 대면하고 보면 발을 딴, 둘, 딴딴 하는지 이걸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게 발이 방해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발박자 잘 안 되면 발박자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딴, 둘,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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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하면 좋죠. 둘, 딴딴, 근데 딴. 이 발박자를 정확히 하는지 딴딴 하는지 내가 본 바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딴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박자 좀 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시범 연주 했습니다. 네. 이 박자를 읽으면서 멜로디를 빼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제 생각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에이 노래 부르듯이 치면 되지, 뭐. 네. 그렇게 하면 우선은 그냥 비슷한 박자인 트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복잡한 노래, 복잡한 박자, 수준 있는 노래는 절대 적금조차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